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설 연휴 시작 하루 전인 10일부터 경북과 강원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형 산불 위험 예보를 발령하였습니다. 대형 산불 주의보 발령 지역은 경북의 울진과 영덕, 포항 강원의 고성, 동해의 삼척, 강릉, 양양, 태백 등 지역입니다. 또한 경남과 대구,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발생 위험 지수가 평균보다 다소 높음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.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강원 영동 지역의 바람이 8에서 13m/s로 강할 것으로 예측되었고, 강원과 경상 지역을 중심으로 2월부터 시작된 건조특보 발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의 연구 결과, 산불은 풍속 6m/s, 경사 30의 조건에서 무풍과 무경사 조건과 비교해 약 78.9배 정도 산불의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고 밝혔습니다. 2019년 고성, 속초 산불은 최대 순간 풍속이 35.6m/s로 90분 이내 최초 발화 지점에서 7.7km가량 떨어진 해안가까지 산불이 번져 시간당 5.1km의 속도로 확산됐습니다. 국립산림과학원 안희영 산불내 측분석센터장은 설 연휴 기간에는 성묘나 등산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와 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대기가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으므로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및 흡연,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.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.